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건 뭐죠? 요거는 여기에 나온 거네, 여기. 어, 여기, 여기. 아니, 여기 나온 선수들이 매력적인 애들이 많더라고. 어? 자, 일단 빨간 선수 한번 볼게요. 빨간 카드. 자, 추아메니. 추아메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앵커맨이거든요. 키가 187. 근데 수비력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87, 88이면은 약간 평범하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근데 연계가 또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어, 요런 친구들은, 응? 다 연계, 아, 딱 올려주면은 아주 매력적인, 너무나도 매력적인, 어, 센터 미드필더가 된다. 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 수비력도 갖춰진, 연계도 되는 센터 미드필더로 변신한 추어맨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 디마르코 패스가 워낙 좋으니 패스를 좀 내리고 슛을 80까지 채우니 3위로도 괜찮은 듯은요. 슛 8개 올려도 70밖에 안 되지 않아요, 골결? 어, 아무튼 이렇게 추아메니도 이렇게 매력적인 센터 미드필더가 가능하다. 다만 둔탁하다. 순발력도 안 좋고 스피드도 느리고 드리블 쪽도 안 좋다. 그리고 이 친구 기마량에서도 플레이메이커로 나왔고 오른발잡이거든요. 182, 키가 좀 큽니다. 자, 커넌이 완전 반대발 조합도 보통, 아, 높음. 룰렛, 사포, 스텝온 컨트롤, 힐트릭, 수루패스, 백스핀, 로빈패스, 낮은 로빈패스, 잔깨, 슬라이드 태클. 맞다. 우리 아까 전에 추아메니도 기술 한번 볼게요. 기술. 기술 원패드 있고 수루패스도 있고 인터셉트도 있고 공중볼 경합도 있고. 자, 기술 조금만 추가하면은 얘도 진짜 매력적인 센터 미드필더. DMF 수센 필수인지 모르겠다는. 뭐 수비적인 애들은 수센이 필수겠지 뭐.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수겠지 뭐. 기존보다 수비력은 좀 내려갔네요. 아, 기마량에서요. 중미는 앵커맨이 발동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존머는 안 보시네요. 아, 존머요? 존머는 안 봤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존머는 쓰시는 분들이 아마 없지 않을까. 키가 너무 작잖아. 이따가 킴미 2주랑? 킴미 지나갔잖아요. 자, 기마량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요거 이게 뭐야, 비교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EF 허브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나 지금 한 게임도 못했다. 큰일 났다. 패스 좀 내리고 조정하면 수명이 괜찮아서 매력에서 앵커맨 패스 높지 않아도 괜찮은 듯. 근데 패스 높지 않아도 괜찮은데 수비력이 안 좋아서 안 괜찮아서 제가 패스를 올린 거거든요. 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우리 서로의 기준이 다른 거니까.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최소 수비 센스 80 후반, 80 후반은 찍어줘야 되지 않나. 물론 우리 비에이라랑 레이카르트가 수비 센스가 좋진 않지만 피지컬이 좋으니까. 자, 기마량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수비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내리고 저는 이 친구도 약간 센터 미드필더로 키워봤더니 와, 패스가 미쳤어. 이봐. 자, 기마량이 쓰거든요. 센터 미드필더로 키우니까 땅볼 패스 미쳤죠. 미쳤어. 얘도 원터치 패스랑 수비 기술만 조금 달아주면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수비형 센터 미드필더가 되지 않나. 얼른 한 게임 하시지요. 요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요, 기마랑에서. 기마랑에서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이 비슷하죠. 자, 이 친구는 지금까지 봤던 애들이랑 좀 반대로 공격적인 센터 미드필더로 키우면 너무나도 좋지 않나. 2선 침투고요. 골결을 올렸더니 골결이 77까지 올라가고 패스 너무 좋고요. 이 친구도 좋아.
자, 물론 얘도 둔탁거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던 추아메니, 기마랭이스, 그리고 얘 친구, 솔레르. 얘도 약간 둔탁거린다. 자, 커너 난점 반대발 영역도 높음. 스텝온 컨트롤 드롭쇼, 에크로베틱쇼, 원터치쇼,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핀 포인트 크로스, 피킥과 통솔력. 자, 뭐 기술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연계 기술도 있고, 원터치쇼도 있고, 커브 컨트롤이나 바깥 감차 이런 거 달아주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UKM님구라. 중요한 건 CMF는 거의 패드리 미만 잡이라. 패드리 미만 잡. 근데 패드리가 약간 부들거리긴 하지. 부들거려. 아주 부들거리고 체감이 너무 좋지. 패드리가 골결이 괜찮았나? 골결 쪽이었나? 중미는 슈조 레카가 최고. 아! 레카를 슈조로 쓰다니. 브루노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브루노가 훨 좋긴 하네요. 기술도 완전 좋게 넣어놔서. 어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킴미 플레이메이커고요. 키가 177. 오른발잡이, 커나 난점 반대발 정확도 높음. 로빈 컨트롤, 중거리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인터셉트, 통솔력, 투지집, 슬라이드 태클. 자, 연계 기술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인터셉트, 대인 방어랑 블로커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비 능력치가 이 친구도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도 저는 센터 미드필더가 너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연계가 이 친구도 너무 좋거든. 저는 수비력이 조금만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센터 미드필더로 올려버립니다. 자, 수비 센스 80밖에 안 되고요. 공가로 지금 86밖에 안 돼. 이 친구는 풀백도 아니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니고 센터 미드필더가 가장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 물론 투볼란치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볼란치라면 원볼란치로 쓰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NT5님구라. 패드리 중미로 쓰면서 슈팅 날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비력이 그럼 좋아졌나? 패드리가? 자, 킴미는 역시나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나온 애들이 센터 미드필더로 쓰기에 너무나도 좋은 애들이 많아요. 진짜 너무 좋아. 센터 미드필더로. 자, 얘는 뭐야? 펠레그리니 2선 침투, 키가 186. 커나 난점 반대발 정도 매우 높은. 양발잡이, 라이즈슈, 힐트리,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보드 크로스, 노루 패스, 낮은 로빈 패스, 잔깨 통솔력. 자, 연계 기술 역시 너무나도 좋고요. 이 친구는 2선 침투가 있기 때문에 골결을 좀 올려주는 게 좋죠. 키가 186이다? 요 정도 느낌. 골결 77. 아, 근데 얘는 연계가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네. 예. 대신에 골결이 아까 걔네들보다는 좋다. 물론 얘는 공격적이라서 드리블도 둔탁거리고. 오히려 얘가 좀 덜 매력적인데 저는. 킴미나 아까 전에 봤던 추아메니, 기마량이스 이런 애들보다 조금 덜 매력적으로 보이네. 10만원에 셉첸 안주고 무료법에 마켓을 내주고 10만원에 에투 안주고 무료법에 쉐드로프 주는 코나미. 와, 대박. 무료법 축하드려요. 킴미 CMF로 인버티드 풀백으로 쓰면 짱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픽 쓸만한 애 소개하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자, 펠레그리는 요로하다. 아, 이거 받으려고 했죠. 라파 실바. 자, 2선 침투 오른발잡이고요. 커너 난점 반대발 정확도 보통. 더블 터치, 룰렛, 커트비핸드 턴, 스텝 컨트롤, 무회전슛, 드롭슛, 스로패스, 잔꾀. 솔레르도 매력적이요. 솔레르. 솔레르, 기마랭이스, 추아메니, 킴미. 얘들 다 미친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키가 17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드리블을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요. 드리블 능력치도 키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부들거리는 느낌 날 것 같고요. 순발력도 좋아요. 운전하는 체감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자, 드리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땅볼 패스는 조금 낮은 편이고 골결도 공미치고는 그냥 평범한 편이다. 뭐 괜찮은 편이다. 일단 이 친구는 약간 킥은 아쉽지만 드리블이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도 원패나 원슛, 커브 컨트롤, 바깥 감차 이런 거 달아주면은 아주 재밌게 쓸만한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노글턴 쓰려면 스텝은 컨트롤만 있으면 되나요? 노글턴? 노글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굴린? 달굴린은 스텝은 컨트롤 있어야 돼요. 슈조 넣으면 실바 날아당기겠네. 노글린은 그냥 노글린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달리면서 하는 노글린은 달굴리는 스테본 컨트롤이 있어야 돼요. 자, 하파 실바 요로타. 그다음에 자, 우리 에픽 한번 보죠. 아, 드디어 에픽 넘어간다. 자, 제로베르토. 오늘 처음 나온 제로베르토입니다. 위닝 역사상 처음 나온 거. 자, 왼발잡이 찬스 메이커고요. 커난 보통 반대발 정도 보통. 부스터는 드리블 쪽이랑 땅볼 패스가 부스터가 들어가고요. 크로스오버 버튼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텝 온 컨트롤 드롭쇼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자 투쟁심. 와, 기술도 너무 매력적인데. 스루 패스와 원패 있고 그리고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고요. 그리고 바깥 감차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양발잡이였던 것 아니구나. 보통이구나. 자, 커브 컨트롤이랑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더터랑 이런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능력치를 한번 보죠. 이거 아니야? 이 친구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능력치 보니까 드리블은 볼키핑이 아주 좋아서 턴 동작이 아주 기민하게 잘 될 것 같지만 순발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빠릿한 느낌은 들진 않을 것이다. 자, 스피드가 좀 느리고요. 킥파워는 좀 매력적이네. 이게 올라갔구나. 저는 뭐 스피드 얼마 차이 안 나면 그냥 킥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골결 78까지 올라가고 크로스가 좋네. 자, 이 친구를 좀 정리해보면은 드리블이나 이런 것들은 부들거리는 느낌은 난다. 다만 빠릿함은 없다. 부들거리고 공이 발에 붙어 다니지만 빠릿함은 좀 부족하다. 킥도 아주 괜찮아요. 연계는 너무 좋아요. 땅볼 패스 89에다가 플레이 패스 크로스도 너무 좋고 골결도 이 정도면 사이드 미드필더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가마차기도 괜찮고. 근데 이 친구가 왼쪽 발만 주로 쓰기 때문에 노글린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글린을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노글린은 오른발로 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얘는 왼쪽밖에 못 뛰거든요. 반대발 정도 보통밖에 안 돼. 이 가마차기를 쓰는 일은 핀포인트 크로스 날릴 때밖에 없다. 육각형이긴 한데 뭔가 애매하네요. 그러네요. 아, 순발력이나 스피드만 조금 더 빨랐어도 좋아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베나실 느낌. 아무튼 이 친구는 스피드와 순발력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잠깐, 부스터가 어디 켜지지? 아, 드리블 쪽이었지. 부스터랑 패스. 역시 부들거리는 거는 부들거릴 것 같네. 호베르트는 함정인 걸로. 느리지만 근데 킥은 너무 좋아. 킥. 자, 그 다음에 캄비아소.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요. 키가 177, 수비형 미드필더, 커난 안정, 반대발 조각도 높음. 수센이랑 공가로 치기 속도, 체력이 부스터가 걸리네요. 헤딩, 라이즈 슛, 원터치 슛, 백스핀, 로빈 패스, 데인방어, 인터셉트, 슬라이드 태클, 고난도 걷어내기, 통솔력, 투쟁심. 원터치 슛이 쓸데없이 달려있고요. 데인방어, 인터셉트 있고, 좋고요. 공중볼경합 달아줘야 되고, 블로커도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니까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도 달아줘야 되고요. 일단 달아줘야 될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능력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인사이드 바운스가 그거 뭐야? 공을 끌었다가 뒷발을 팍 치면서 나가는 거. 그거일걸요? 아닌가? 인사이드 바스 그거 맞을 거예요. 마켈레 있으면 이 친구 없어도 되겠죠?
맞게를레보다는 키가 조금 더 큰가, 얘가? 맞게를레랑 비교해볼까? 맞게를레는 좀 비교할 만하다. 키가 둘 다 작아서. 아, 위닝 시절 때도 빠르지 않았다고, 제오베르트가. 오호. 자, 능력치를 자동할당으로 한번 볼게요. 수비력은 압도적으로 수비 센스가 3이 높네, 3. 마켈레가 3이 높고요. 연계도 마켈레가 좋은데? 쓸데없는 골결이랑 막 이런 게 탐비하죠, 좋네, 헤딩. 스피드도 마켈레. 이거는 그냥 마켈레 압승 아니에요, 압승? 마켈레 있으신 분들은 들어갈 필요가 아예 없겠는데? 자, 부스터가 걸리면 수비 센스가 근데 올라가는구나, 참. 자, 수비 센스 올라가고, 공가르치기 올라가고요. 공가르치기가 이미 99네. 부스터만 걸려도. 아, 요 정도? 요 정도? 자, 이 친구는 연계가 평범합니다. 연계 그냥 평범하고요. 괜찮은 편이고, 수비력도 부스터 걸리면은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느리다. 느려. 근데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솔직히 느린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마켈레랑 투볼란치. 그 약간 공중을 포기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키가 조금 더 커서 그런가 스탯에 비해 마켈보다 커팅을 잘함. 어허. 그렇군요. 저는 키 큰 수비형 미드필더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캄비아소나 마켈레는 좀 불안해. 마켈레 키가 몇이에요? 마켈레 키가 몇이? 뽀뽀뽀뽀뽀뽀뽀. 마켈레 키가 174. 도찐 개찐이네. 도찐 개찐이야. 도찐 개찐. 자, 그 다음에 캄비아소는 수비력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지만 느린다. 느리고 연계가 평범하다. 그리고 키가 작다. 공중볼이 좀 힘들다. 마켈레 없으면 뽑을까요? 근데 마켈레 없어도 또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가 좋은 선수가 있다면 저는 굳이 이번 주는 패스 각이네요. 쉐도로프 찬스메이커 오른발잡이. 키가 177. 커난 보통 반대발 줘도 매우 높은 양발잡이. 자, 부스터는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 그리고 가마차기, 그리고 킥파워. 좋습니다. 자, 기술은 룰렛 커트비핸드 던 스텝워커들 원터치즈,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핀 포인트크로스, 바깥 감자, 투쟁심. 핀포인트도 있고 스루패스도 있고 원패도 있고요. 원터치 슛도 있고요. 의외로 지금 중거리 슛이 없네요. 킥파워가 너무 좋은데 중거리 슛 기술이 하나도 없다. 중거리 슛이나 라이징 슛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거는 무조건 달아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터나 이런 것도 달아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커브 컨트롤도 달아줘야 될 것 같고. 자, 능력치를 한번 보죠. 쉐도로프 말고 남정이네. 클럽 셀렉션 캉테 나온 거랑 비교도 가능할까요? 캉테 너무 좋아요. 캉테도 너무 좋아요. 캉테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마켈레랑 캉테랑 진짜 비슷하고 캄비아소도 비슷해. 자, 우리 쉐도로프. 자, 쉐도로프 여기저기 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지션 여기저기 커버 가능하고요. 우리 패스가 부스터가 걸리고, 근데 플라이 패스가 애초부터 좀 낫다잉. 땅볼 패스만 엄청 좋네. 스피드가 좀 느리고요. 그냥 골고루 이렇게 올라가네. 공미는 저는 이렇게 골고루 올리는 편이거든요. 자, 스피드가 너무 느리네요. 스피드 너무 느리고 킥파워 아주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부스터 걸리고요. 그리고 땅볼 패스,
플라이 패스 부스터 걸려서 94, 94, 84까지 올라가고, 골결도 80이면은 공미로서 나쁘지 않은 매력적인 수준이고요. 이 친구는 키가 177, 드리블이 드리블 괜찮은데? 드리블 이제 전진 드리블 할 때는 공이 발에 붙어 다니는 느낌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약간 턴 동작을 할 때는 기민하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공이 약간 통동작을 빠리 약간 이렇게 기민하게 순발력은 근데 낮아가지고 빠르게 도는 느낌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게 볼키핑과 순발력의 관계가 제가 집에서 막 움직여봤거든요. 능력치를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면서 움직여봤는데 볼키핑은 순발력이 낮아도 확실히 내가 드리블할 때 턴 동작을 하면서 드리블할 때 약간씩 꺾을 때 확실하게 빠릿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순발력이 느려도 다만 여기에다가 순발력까지 더해지면 더 빠릿해져요. 근데 순발력이 높은데 볼키핑이 낮다? 그러면은 빠릿하지 않더라고. 볼키핑이 우선시 적용이 되고 거기에다 순발력이 덮어지는 느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요거 제가 진짜 많이 움직여봤는데 일단 저의 결론은 그랬어요. 섀도로프는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아닌가? 아, 수비력이 좋나요? 아, 근데 골결이 이미 72라 수비력 골결 올리는 게 좋겠다. 공미 말고는 사용이 불가능하겠네요. 양발이라 그래도 쓸만할 때. 그러네, 양발인 것도 매력적이네요. 캄비아도 재생 중에 채팅을 쳤네요. 다시 앞으로 당겼을 때 감나땡커. 키 작은 선수들이 보통 체감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키 작은 애들이 드리블이 좀 부들거리죠. 저는 맨유 레전드를 기다려볼라 합니다. 한국 레전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한국 레전드. 자, 섀도로프는 정리하면은 볼키핑이 좋아서 방향을 전환할 때는 굉장히 빠릿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순발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엄청 빠릿하진 않다. 자, 그리고 스피드는 느리고요. 땅볼 패스는 좋고 플라이 패스는 평범하고요. 골결 괜찮습니다. 근데 킥파워가 너무 좋아서 중거리 기술 달고 중거리 슛 좀 때려주면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계속 부스터 달린 선수들 나오는데 계속 굳이 돈을 써야 하나 고민돼서 닭 1티어 나올 때까지 존버하랍니다. 현명하군요.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요렇게 나왔는데 저는 오늘 뽑진 않을 건데요.